자, 그러면, 예, 그냥 오늘 경기 이야기를 좀 한마디 남겨야 되겠죠? 왜냐면, 경기 하이라이트는 중계 저작권 때문에 유튜브에 못 올리기 때문에, 참 이만한 명승부를 중계 저작권 문제로 이 중계 하이라이트를 올릴 수는 없어요. 그래가지고, 한마디 하자면, 와. 이런 역대급 경기를 만들어지면서 생각났던 경기가 딱 하나 있었어요. 그, 5년 전에, 2013년 준 플레이오프 5차전, 넥센 히어로즈하고 두산 베어스의 시리즈였죠. 이 시리즈가 그때 5차전에서, 5차전 9회 말, 박병호 선수가 동점 3런을 날렸던 적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그때 두산 역시 시리즈를 끝내기 위해서 선발 투수였던 더스틴 리퍼트를 세이브 상황에서 올렸었어요. 근데 그게 엄청난 타격을 먹은 거죠. 그게 엄청난 그 타격을 먹고 그때 박병호 선수가 그 목동 운동장 그 중앙담장을 넘겨버렸었잖아요. 진짜 막 그때까지만 해도 두산 팬들은 엄청 멘붕이었을 거예요, 그 경기에서. 제가 그때 경기를 봤었는데, 참 저렇게까지 경기를 한다. 그리고 그 경기에서 아마 손승락 선수가 한 연장 12회까지인가 계속 던지더라고. 손승락 선수가 굉장히 길게 던졌고, 잠깐만요. 손승락 선수가 엄청나게 길게 던지고, 손승락 선수가 내려가고, 그 다음 투수가 패전을 했었죠. 그랬었고, 어쨌든 그 박병호 선수의 동점 3런으로 인해서, 그날 그 경기는 연장 13회까지 갔었죠. 그래서, 제가 경기 중에 한번 9회 때 한번 그 얘기를 꺼냈었어요. 공교롭게도, 9회 초 투아웃이 될 때까지, 박병호 선수의 타석이 올 때까지, 공교롭게 주자가 출루를 해 있었고요. 주자가 출루를 한 상황에서, 박병호 선수가 타석에 들어서고, 그래서 제가 그냥, 저는 5년 전제 머릿속에 강렬하게 남아있던 그 기억이 떠올라서, 그 얘기를 했죠. 아니나 다를까? 그리고 박병호 선수는 아주 벼르고 있었던 그 회심의 한 방. 그 박병호 선수가 솔직히 이번 플레이오프 시리즈에서 홈런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홈런은커녕 타점도 거의 제대로 없었죠. 홈런은커녕 진짜 그 타점도 그 없었는데. 아. 제가요, 그 야구 관련 기사도 쓰는데, 참고로 제가 메이저리그 기사하고 KBO리그 기사 쓰거든요? 근데 그때 박병호 선수 미네소타 트윈스에서 관련 기사를 썼을 때, 제 기사 댓글에 국거박이 그렇게 열심히 댓글을 달더라고요. 어쨌든. 국거박이 내 기사까지 찾아. 하여간. 그래서 국거박이 아마 나도 알 거예요. 그냥 그렇고요. 하여간 그랬었는데요. 그 기억이 났어. 그래서 그 얘기를 5년 전 얘기를 꺼냈더니 정말 그냥 지태님 저왜 나를 왜 내가 3인칭으로 얘기하지? 나는 이제 그냥 진짜 나는 내 생각이 나서 얘기를 꺼낸 건데. 근데 보통 해설위원들도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적이 있었으니까 박병호 선수가. 그리고 진짜 박병호 선수는 역시 자기는 그래도 클러치 히터다 라는 거를 보여는 줬어요. 네, 박병호 선수도 제 역할을 한 거야. 클러치 상황에서 원래 넥센 히어로즈가 시리즈 내내 그렇게 박병호 선수가 부진하면 보통 한 번쯤은 라인업에서 빼줄 만도 하거든요. 근데 넥센의 입장에서도 박병호 선수를 계속 그 4번 타순에 배치를 했다는 거는 박병호 선수가 스스로
그거를 해결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해결을 했죠. 박병호 선수는 정말 필요한 순간에 정말 이 클러치 상황에서 홈런을 날렸어요. 그 오늘 그 경기 해설을 했던 이승엽 해설위원도 2002년 한국 시리즈 6차전에서 그 9회 말 원아웃 상황에서 동점 3런을 때린 적 있잖아요. 그것도 이상훈 그 이승엽 해설위원은 더했어. 당시 LG 트윈스 마무리였던 그 이상훈 코치. 그 이상훈 코치, 그 피칭 아카데미 원장 있죠? LG 트윈스에. 그 이상훈 코치를 상대로 홈런을 날린 거야. 이상훈을 상대로 동점 3런이었어요, 이승엽은. 그게 더 임팩트가 있긴 있었어요. 그, 이상훈이 그렇게 블론을 할 줄은 생각을 못 했지. 네, 그랬었는데. 어떻게 보면 SK 입장에서는 투수를 아낄 수 있었던 기회를 놓친 거예요. 오늘 김광현 선수 진짜 잘 던졌잖아요. 그 팔꿈치 수술 받고 복귀 시즌인 거 감안하면 진짜 실점할 때까지 그 무실점이었던 거. 그 상황까지 무실점이었던 김광현 선수 진짜 잘 던졌어. 삼진 9개 잡았잖아요. 아웃 카운트 하나 차이로 퀄리티 스타트를 못해서 그렇지. 김광현 선수도 그렇고 제이크 브리검도 그렇고 안타깝게 둘다 퀄리티 스타트는 아웃 카운트 하나 차이로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김광현 선수하고 제이크 브리검은 두 선수 모두 그제 역할은 다 했어요. 본인들의 역할은 다 했던 경기였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6회까지만 해도 정말 에이스들이 제 역할을 했던 그런 경기로 투수전으로 갈줄 알았더니 아니나 다를까 선발들이 내려가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최정 선수의 동생인 최양 선수가 굳히는 타점을 굳히기 3타점 적시타를 딱그 날려버렸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굳히긴 줄 알았죠. 그리고 SK는 이제 투수도 아끼고 굳힐 겸 이제 메리 켈리를 7회부터 올려버렸죠. 아, 그 최양 선수 적시타 때요? 그 울었던 순간에 두산 최상의 시나리오 현실화. 어쨌든 그 하여간 그래가지고 그 뭐냐 그래가지고 이제 최양 선수가 딱그 굳히기 싹쓸이 딱 때렸는데 그래서 SK 입장에서도 어차피 다른 투수 아꼈으면 좋잖아요. 애초에 그 트레이 힐만 감독이 5차전 때 김광현 빼고 전부 다 불펜 대기 시키겠다고 했었으니까. 그래서 메리 켈리 올려서 솔직히 켈리가 9회에 실점만 안 했으면요. 켈리는 깔끔하게 9회 마무리해서 세이브 올리고 그 켈리의 투구수 봐서는요. 한국 시리즈 2차전도 나올 수 있었어요. 김광현 선수 4차전 나오고. 아니, 3차전 나오고. 근데 그 진짜 그 갈수록 점수를 더 벌렸었잖아요. 진짜 그때 완전히 그 SK 팬들 아마 입장에선 진짜 와 이제 올라가겠구나 막 이러고 싶었는데 근데 9회에 들어와서 갑자기 불안한 거야. 9회에 들어와서 갑자기 불안한 상황이 나오고 그래서 화면에 잡힌 거예요. SK 팬들이 막 표정이 싹다 굳어가지고 다 이렇게 막손 모으고 제발 끝내라 제발 끝내라 하고 막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박병호 선수가 홈런을 나온 거야. 그래서 내가 그때 저는 이제 이 경기 관점으로만 봤을 땐 저는 중립이니까요. 저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오래 저는 올해까지는 솔직히 편파 중계 안 했어요. 왜냐면 제가 방송을 3년 반을 하면서 스포츠 중계는 작년 가을부터 했거든요. 스포츠 중계는 작년 가을부터 했었고, 그 뭐냐, 넥센 팬들 사이에서 그 친구 따라왔던 그 두산 팬한분그 카메라에 잡히더라고요. 하여간 그랬었는데, 그, 뭐냐,
하여간 그랬었는데, 이제, 저는 이제 작년 가을에 KBO 리그 시즌 거의 끝날 때부터 해버려가지고, 다이렉트 송출 생겼을 때. 프릭샷 다이렉트 송출 생기고 나서부터 제가 스포츠 중계를 했어요. 작년 가을부터. 그전까진 교육방송만 하다가. 그래가지고, 사실 저는 아무래도 야구 전문 기자 활동을 또 하다 보니까, 방송에서는 가급적 편파를 하지 말자 했었는데, 근데 집에서 야구 얘기를 하려면요, 어쩔 수 없어요. 이게요, 아빠하고, 아빠, 사촌 누나, 작은 아빠, 사촌 동생이 기아 타이거스 팬이에요. 안 그래도 지금, 나 내일도 서울 사는 친척들끼리 내일 모임 있거든요? 내일 점심부터? 그래서 내일 모임 있어가지고 아마 제가 오늘은 방송을 다른 날처럼 그렇게 늦게까지는 아마 못할 것 같고, 그래서 해야 되는데, 계속 모여서 야구 보죠? 모여서 야구 보면 기아 봐요. 그렇다 보니까 친척들하고 가족들하고 야구 얘기를 하려면 어쩔 수 없잖아. 기아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올해도 이제 제가 KBO 리그 중계는 많이 안 해요. 제가 KBO 리그 중계를 하면서 테마 이슈를 떠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스포츠 중계로 테마 이슈를 떴을 때는 이제 해외 축구, 월드컵, 메이저리그밖에 없어요. 메이저리그는 테마 이슈 잘 뜨더라. 메이저리그는 애초에 방송을 하는 BJ들 별로 없어가지고 류현진 선발 경기가 아니고 나면 진짜 평소에는 메이저리그 중계하는 BJ들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테마 이슈 자주 뜰라고 메이저리그 경기를 중계를 한 거고. 월드컵 때좀 시청자 좀 빨았었죠. 근데 월드컵도 되게 웃겼던 거는 대한민국 경기 할 때는 한 번도 안 떴어요, 테마 이슈가. 그 아시안 게임 축구할 때도요, 베트남 경기 할때 테마 이슈 떴다니까? 대한민국 축구할 때 하나도 안 떴어. 대한민국 야구할 때도 하나도 안 뜨고. 정작 대한민국 야구 축구할 때는 안 뜨고, 대한민국 수영 경기 했을 땐 떴다. 하여간, 정작 그런 사람들이 잘안볼것 같은 경기들 테마 이슈를 뜨는 거야. 그래도 박항서 베트남 경기 땐좀 떴다. 하여간, 그랬었는데, 하여간 그래서 KBO 리그 중계는 별로 안 했어요. KBO 리그 중계는 별로 안 했고, 근데 이제 가끔씩 KBO 리그 중계를 할 일이 있었으면 저는 기아 타이거즈 카테고리를 해놓고 켰거든요. 물론 오늘은 이제 뭐냐 SK 와이번스하고 넥센 히어로즈 경기였으니까 저는 그냥 SK 카테고리를 했거든요, 편하게. 하여간 그래가지고 이제 가족끼리 야구 얘기하려면 기아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죠. 아무래도 저는 기자 활동을 하니까 한 팀만 계속 편파를 하기엔 약간 이게 좀 이미지가 안 좋을 수가 있겠는데 하는데, 뭐냐 지금 김영현 기자님 있잖아요, 아프리카 TV BJ 중에. 그분은 근데 아마 내가 알기로 아마 편파 중계 하는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냥 글쎄요,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나도 아싸리 그냥, 아무래도 시청자를 끌어모으려면 김기태 집회 취재가? 근데 그거를 허락을 할까요? 왜냐면 내가 그렇게 유명한 BJ도 아닌데, 그런 거 취재하는 거 보통 집회 취재하면, 왜냐면요, 제가 예전에요, 5월에 집회 현장 쪽 한번 강남에서 한번 중계를 한 적이 있거든요. 아니, 중계를 시도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시위 주최 측에서 그런 거예요. 허가받은 기자들 아니면 취재 못하니까 꺼달라고. 그래가지고 나 그냥 다른 길로 그냥
그 이런저런 그냥 강남 한 바퀴 다른 길로 해서 돌면서 그냥 떠들다가 방송 끝낸 적 있어요. 김기태 집회 쪽에서 환영할 거라고요? 근데 나는 일단은 저는 개인적인 입장에선 그거예요. 이번 사태에서 저는 딱히 어느 쪽 편을 들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런 입장에서는 취재를 가는 거는 조금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그 이번 사태가 좀 마무리가 될 때까지는 그 건에 대해서는 좀 이야기를 아끼겠어요. 그 건에 대해서는 저는 이야기를 아낄 거예요. 하여간 그렇고 그 건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아끼는 게 맞다고 보고요. BJ로서는. 그리고 근데 이제 솔직히 약간 그 시청자를 끌어모으는 관점에서는 아무래도 편파가 좋긴 하겠더라고요. 그 아프리카 TV에서 기아 타이거즈 편파 주요 BJ가 일단은 대표적으로는 소캐님 있고 그 팝이죠. 그리고 이제 스리링님이 있죠. 스리링님이 이제 요즘 뭐냐 그 이제 뱁이다 보니까 그 자격 유지 때문에 계속 방송은 했어야 되는데 스리링님이 요즘 그 출산휴가 마치고 복귀했죠. 그 출산휴가 마치고 복귀해가지고 아, 네. 하여간 그래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글쎄요 편파를 할까 말까 생각 중이에요. 아 위드웅님은 제가 저번에 BJ 골든벨 때 봤었어요. 저번에 제가 BJ 골든벨 때 위드웅님하고 인사한 적 있었는데 그때 스리링님 잠깐 봤었어. 이제 그때는 임신 중이셔가지고 위드웅님하고 스리링님하고 둘다두분다 뒤풀이는 안 가시더라고요. 근데 야자타임 하면 그 기아 대표로 소캐님 나가잖아요. 보통 팀별로 한 분씩만 나가잖아. 그런 것도 있죠. 근데 그래서 그 스리링님이 그렇다고요. 요즘 기아는 안녕하지 못한 것 같다고 유유하고. 그래서 가족하고 친척들은 기아 타이거즈 팬인데 저는 편파 성향을 잘안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솔직히 모르겠어. 좀 고민하고 있어요. 좀그 시청자 수 때문에 그아 나간 적이 있긴 있었어요. 아 부부 동반 출연이었나 그러면? 부부 동반 출연이었으면 아마 가능했을 수도 있겠다. 그 소캐님도 장하나님하고 부부 동반 방송하잖아요. 장하나님 하나이글스 편파시잖아. 그래가지고 하여간 좀 고민이에요. 잠깐만요. 아는 형이 넥센 팬인데, 넥센 팬인 아는 형한테서 카톡이 왔어요. 넥센 히어로즈 팬인 어떤 형한테서 카톡이 왔어요. 한국 시리즈는 어떻게 될것 같냐? 그쵸. 아무래도 그, 의리님? 그분이 팝이 아니신가? 그 뭐냐 구단별 편파 BJ 중에서 팝이 한분 정도씩은 있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 LG 트윈스 쪽이 안준복 캐스터님이 팝이고 아 넥센이 BJ 한 명이에요? 하여간 아 근데 저는 제가 관심이 딱히 없었던 팀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편파 가기에도 좀안 맞잖아. 많이 봤던 팀을 해야지 솔직히. 잠깐만요. 아, 그렇게 세 분이에요? KBO 리그는? KBO 리그 세 분. 다른 분더 없구나. 그리고 위드홍님은 메이저리그 중계도 하죠. 물론, 화면만 송출하지만. 잠깐만요. 지금, 넥센 히어로즈 팬인 어떤 형한테서 카톡이 왔다. 그분이 제이씨한테 굉장히 꽂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넥센 히어로즈 경기에 제이씨가 시구하러 오기를 막 되게 막 깍수고 대하는 그 형인데 그 뭐냐
가끔 나보고 그래요. 김 기자의 저주라고. 한번 그 이제 내가 지금 한번 답을 보내볼게요. 한국 시리즈는 어떻게 될것 같냐 하고 물어보는데, 잠깐만요. 이번 시리즈 SK가 올라갈 걸로 예상했었는데 올라갔네요. 그럼 이번에는 일단 최소 6차전. 일단 최소 6차전. 우승은 이번에는 저는 SK 한번 SK가 우승 가능성이 조금은 있어요. 왜냐면 그 업셋 가능성이 그렇게 높진 않거든요. 이 우리나라 KBO 리그의 포스트 시즌 시스템 특성상 업셋이 그 쉽지는 않은데, 지금 이 형의 답변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 쉣! 범죄두가 우승하겠네. 그 두산 팬 입장으로서는 6차전 4승 2패 홈 우승을 원하지만 과연 거기까지 갈지 의문. 그러니까 이게 그 계단형 포스트 시즌 시스템에서 거기까지 가기가 솔직히 힘들기는 해요. 근데 제가 이번에 한번 솔직히 두산이 우승할 수도 있고 SK가 우승할 수도 있어요. 이번 시리즈는 제가 한번 얘기를 해드리자면 SK와 이번스가 두산 베어스하고 포스트 시즌에서 총 3번을 만났거든요. 2007년 한국 시리즈, 2008년 한국 시리즈, 그리고 2009년 플레이오프. 그리고 그 시리즈 3번을 SK가 다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참고로 그때 SK 와이번스의 감독은 김성근 전 감독이었고, 두산 베어스 감독은 김경문 고문이었죠. 지금 NC 다이노스 고문이니까 저는 고문칭으로 붙인 거예요. 고문 호칭을 쓴 거예요. 김경문 고문이 당시 두산 베어스 감독이었죠. 하여간 그리고 그세번 모두 SK가 홈 어드밴티지인 거는 맞아요. 근데 시리즈 자체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2007년 시리즈만 해도 첫 인천에서 두 경기를 두산이 이겼었죠. 근데 거기서 그 시리즈 분위기를 SK로 갖고 왔던 게 그때 김광현 선수였죠. 그때 김광현 선수 1년 차인데 그때 한국 시리즈 한 경기 선발로 나와가지고 이겼죠. 하여간 그리고 그 김광현 선수가 올해 팔꿈치가 건강하게 돌아왔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SK가 오늘 5차전에서 그 투수를 있는 대로 다 쥐어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김광현 선수가 4일 쉬고 3차전에 나와야 될 거예요. 김광현 선수가 4일 쉬고 3차전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3차전 나오고 아마 7차전 나와야 될 거예요. 왜냐면 김광현 선수 그 과연 5일 쉬고 4차전만 나오면 한 경기밖에 못 나와요. 김광현 선수는 지금 불펜으로 쓸 수가 없잖아요. 차라리 이닝을 한 5회까지만 가더라도 3차전, 7차전 두번 쓰는 게 아마 SK 입장에서는 그렇게 아마 써야 될 거예요. 선발로만 쓰려면 김광현 선수 한번 쓰는 것보다는 두번 쓰는 게 낫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김광현 선수가 3차전하고 7차전에 나올 거예요. 그리고 아마 제가 보기에 7차전까지 가면 SK가 유리해. 김광현이 두번 나오니까. 그 점에 있어서 그런 거 같고, 그 두산이 2016년에 그네 경기를 다 때려잡을 정도의 그 전력은 아니거든요, 솔직히. 2016년보다는 약해. 한 가지 확실한 거는. 가능성은 높아요. 가능성은 높지만, 4차전 수입으로는 못 끝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솔직히 수입은 힘들어. 수입은 힘들고, 아마 근데 이제 김태형 감독도 아마 좀 자신은 그래도 있을 거예요. 아마 내일, 오늘, 이제 오늘로 바뀌었죠. 오늘 미디어 데이 때 보면 알겠지만, 그래가지고 그래서 지금 저형 계속 딴 얘기하고 있어. 김승훈의 저주라고 두산이 우승하겠다고. 아 근데 제가 보기에는 SK가 두산하고의 그 포스트 시즌 상대전적에서 자신감 있잖아요. 그리고 하루에 메인 뉴스 두번할 뻔했다고? 왜요? 정규 방송 관계로 중계 방송을 마쳤으면 그 메인 뉴스가 다른 사건 하나 다룬 다음에 그 플레이오프 5차전? 무박 2일 경기? 그랬으면 앵커들이 짜증냈을걸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요, 무박 2일 경기였으면요, 제가 보기엔 SBS 지상파가 8시 뉴스 때문에 방송을 끊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제 나이트라인을 안 하는 거겠죠? 보통 자정 넘어가면 나이트라인 한번 하잖아요. 원래 자정 때 마감 뉴스 한 번씩 하잖아요. 그런데, 뭐냐. 하여간 뭐 그게 있죠. 근데, 이제, 비등비등 하면서 봐야 된다고? 금요일 밤에는 안 해요? 그쵸. 막상막하 경기가 좀 잰나죠. 그리고, 사실 이게, 지금 두산 베어스 팬분이 방송에 들어와 있으니까 제가 하는 얘기지만요. 윗순위에 있는 팀 입장에서는 원래 좆밥 싸움이 재밌거든요. 하여간. 그래서 이제, 무엇이냐. 원래 좆밥 매치가 진짜 재밌거든. 그래가지고 정말 그 5차전에서 정말 내일이 없잖아. 지면 끝나잖아요. 그 입장에서 정말 그 쥐어짜기로 해가지고 진짜 쥐어짤 대로 쥐어 다 짜고 올라오는 한국 시리즈이기 때문에 두산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좋아할 거예요. 두산 팬들이 이 경기를 좋아했지만 뭐냐. 좀. 근데 이제 지켜보는 팬들 입장에서는 정말 재밌는 경기를 봤지만, 역대급 경기였지만, 뭐냐. 저는 이번에 그래서, 돈이 여유가 있었으면, 포스트 시즌 다 직관 갔을 거라고? 근데 이번에, 뭐냐. 잠실 인천 지하철 시리즈가 되면서, 근데 이번에 확실히 이번에 넥센이 아니고 SK가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플레이오프보다는 티켓 판매에는 좀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티켓 판매는 좀 많이 될것 같긴 하네. 아마 티켓 판매는 많이 될 거예요, 이번에. 티켓 판매는 좀 많이 되고, 올라올 팀들이 올라와서 다 재밌을 것 같다고요? 하여간. 참, 그래서, 저는 조금, 넥센이 아니라서 인천 경기장 매진될 거라고요? 아니요, 잠실 삼루? 매진될 수 있어요. SK는 수도권에서는 거의,
그 전국구급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 그 SK가 서울도 팬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SK 은근히 전국구일걸요? 그 팬들이? 아, 잘 아나요? 원정광 아 근데 한국 시리즈라 또 몰라요. 한국 시리즈면 갈걸요? 한국 시리즈잖아. 다른 경기가 아니고 한국 시리즈면 가요. 그러니까 이 관중이 적다는 게요. 정규 시즌하고 포스트 시즌하고 같이 비교하면 안 돼요. 솔직히 포스트 시즌은 정규 시즌보다는 관중이 많은 게 팩트고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아마 매진은 찍을 것 같아요. 매진은 아마 찍을 것 같긴 해요. 물론 저기 대전의 한화나 대구의 삼성이나 부산의 롯데나 그 광주의 기아나 이런 팀들은 정말 전국구 팬이거든요. 테이블석 9만 원? 아 근데 여러분 팩트 하나 알려드릴까요? 살 사람들은 사요. 그게 팩트예요. 할 사람들은 다 해. 아마 이제 오늘 새벽에 아마 이제 그 티켓 아마 열릴 거예요. 아마 그럼 아마 이제 매진될 거 같고 그 뭐냐 저 지금 카테고리 안 바꾸고 그냥 지금 얘기 남겨두고 있는데 그 뭐냐 그 이유는 KBO 리그는 다시 보기가 남거든요. 아마 미디어데이 끝나고 열리겠죠? 아니면 주말이라 조금 빨리 열릴 수도 있어요. 일요일 경기라서. 일요일 낮 경기라서 조금 빨리 열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여간 이제 사람들은 다 이제 노트북 앞에 대기하고 있겠죠? 노트북 앞에서 다 대기하고 있을 것 같고 그 뭐시냐? 좀 아마 순식간에 매진될 것 같긴 하네요. 일단 일요일 경기는 제가 보기엔 매진이에요. 주말이니까 주말은 아마 잠시 꽉찰것 같고요. 하여간 좀 이제 제가 보기에 근데 일요일 경기는 아마 되지 않을까요? 아, 취소표가 다 팔려요? 근데 아마 제가 보기에 주말 경기만큼은 확실히 꽉 들어찰 것 같아요. 주말 경기는 들어찰 수 있어요. 그러하고, 그, 뭐냐. 일단은 좀 어느 정도의 그 장기전이 될것 같아요. 그 넥센 대 SK잖아요. 그러니까 넥센하고 SK가 약간 그런 좀 약점이 있었어요. 특히 넥센이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 넥센이라서 그럴 수도 있긴 한데 그 넥센이 그 전국적으로 지금 팬이 제일 적은 팀이긴 하죠. 그 팬이 제일 적은 팀인데 그 어떻게 보면 저기 그 메이저리그에 마이애미 말린스, 템파베이 데빌레이스, 에 템파베이 레이스 그쪽 약간 그 급의 인지도예요. 그 근데 그런 팀들 걔도 KT가 조금 많지 않나요? 제가 보기에 KT는 그래도 경기 남부권 팬들이 많을 것 같은데 아니요 오클랜드 에이스보다 그 플로리다 쪽에 그 연고 팀들이 팬이 더 적어요. 왜냐면 오클랜드 에이스 쪽은 맥코비만 그 뭐냐 근처에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클랜드 에이스는 연고지 옮긴대요. 아마 제가 옮긴 거 결정 난 걸로 알고 있어요. 새 경기장. 새 경기장 결정은 난 걸로 알고 있어. 그렇고요. 그
하여간 그래서 제가 보기에 넥센하고 SK는 그리고요, 솔직히 동네 매치예요. 넥센하고 SK는 그거잖아요. 그 경인 시리즈잖아요. 그 뭐냐, 그 경인선 라인이잖아요. 그 경기 인천, 서울 인천이잖아. 진짜 그 고척 스카이돔에서요, 잠실보다 인천이 더 가깝거든요. 잠실보다 인천이 거리상으로는 더 가까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일 가까운 팀들끼리 붙는 거기 때문에 그 어떻게 보면 그 수도권 서부권끼리의 경기잖아요. 그래서 관심도가 더또 떨어질 수도 있어요. 넥센하고 SK는. 근데 이제 SK하고 두산은 그 차원이 다르죠? 수도권이 다 집중할 수 있는 경 시리즈죠. 그 시리즈는. 그렇고 그나마 KT는 조금 나은 거예요. KT는 수도권이잖아. 수도권 남부 지역이 은근히 거기가 그 인구 동원이 좀 되는 이유가 KT 수원이죠. 분당에서 올수 있잖아요. 분당에 KT 본사 있죠. 그쵸. 인천 야구, 현대 야구 그 스토리가 있죠. 원래 그쪽이 팬이 좀 전통적으로 적었죠. 좀 그런 점이 있죠. 하여간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솔직히 일단은 매진은 될것 같고, 그래도 두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 두산도 나름 그 수도권에서 관중 동원은 잘 되는 팀이잖아요. 그 전통적으로 관중 동원 되는 구단들 있잖아. 그 물론 솔직히 두산보다는 전국적으로는 LG 팬이 많긴 한데 그팬 적어도 잘하면 팬이 늘긴 하죠. 근데 두산이 수도권에서는 관중 동원은 잘 되는 팀인 거는 인정. 그리고 그 두산 팬 동원 잘 되죠. 그러니까 그런 구단들 있잖아요. 두산, LG, 두산, LG, 그 한화, 기아, 롯데, 삼성 요런 팀들은 잘 돼. 그쵸? 올 시즌은 아마 LG가 후반기에 워낙에 못해가지고 밀렸을 거야. 후반기에 팍 망했죠. 팍 망했을 때 아마 그 누적 동원에서 아마 안 됐을 거야. 원래 LG가 포스트 시즌에 올라갔었으면 안 밀렸을 수도 있는데 막판에 급 떨어져가지고 아마 그래서 밀렸을 거예요. 역대급으로 추락을 했죠. 그래가지고 그렇긴 하고 하여간 이게 좀그 점이 있어요. 수도권은요.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는요, 야구는 그 지방 연고 팀들은요. 그러니까 그 저기 호남권 뭐 영남권 이런 데 가면요, 진짜 자기 지역 팀 응원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해요. 그 지방으로 내려가면 그 경남 서부는 NC, 응? 부산 울산은 롯데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약간 정말 그 성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지방으로 내려가면. 근데 수도권하고 강원도는 그게 좀 약해요. 수도권하고 강원도는 그게 좀 약해가지고 정말 다양한 팀 팬들이 다 있어요, 수도권에는. 그래서 사실 수도권이 좀 중요한 이유가 중 하나가 거죠. 그 여러분들 그 뭐냐, 선거 시즌만 되면 항상 수도권 유권자들이 엄청나게 그 관건이 되잖아요. 그 수도권 팬심이 수도권의 표심에 따라서 그 정당의 그게 결정이 나잖아요. 그 정도인데. 롯데 기아 시리즈 중립 경기 없어져서 아마 100% 매진될걸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면요, 롯데 기아 시리즈는요, 롯데 기아 시리즈는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쪽 팀 사람들은요,
서울에서에도 응원 올 사람들이에요. 현지에서 직관을 보러 갈 사람들이에요. 아마 서울에서도 아마 표 사서 갈걸요? 서울 팬들도? 제가 아까 중간에 얘기했잖아요. 그 작년에 한국 시리즈 1차전 직관하고 새벽 버스 타고 강남 터미널 내린 사람 봤다고. 기아 타이거즈 저지 입은 사람 봤다고. 그 얘기 했었잖아요. 그런 정도의 팬심이 있는 팀들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롯데 기아 한국 시리즈는 1차전부터 7차전까지 아마 다 매진될 거예요. 아마 다 매진될 걸요? 그렇게 두팀 붙으면? 그건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진짜 그 아주 그냥 응? 아주 그냥 그 아주 그냥 그 아주 그 감성 있게 그 붙을 만한 팀들이라서 아마 엄청 재밌을걸요? 팬들의 응원이 더 재밌을걸요? 걔네들은 막그 뭐냐 롯데 팬들은 막 경기 후반에 계속 부산 갈매기 부르고 기아 팬들은 경기 후반에 계속 남행열차 부르고 부산 갈매기 대 남행열차 진검승부죠. 하여간 충분히 그럴 수는 있다는 거. 롯데 LG 한국 시리즈. 아, 장기 미우승자 더비? 저기 한화도 있잖아요. LG 한화끼리 붙는 게더 관중 동원은 더 많을걸요? 제가 보기에는 롯데 LG 시리즈보다 LG 한화가 관중 동원은 더 확실할 거예요. 부처님들 그 뭐냐 준플레이오프 때표다 사줬잖아 고척에서. 아마 관중 동원에서는 그게 확실히 더 셀걸요. 그 하나가 더 간절할걸. 하여간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더비가 있어요. 21세기 우승 못한 팀 더비들. 그 1994년 우승하고 다음에 우승하면 개봉하겠다고 담가던 LG의 우승주 아직 개봉하지 못했어. 헐 그거 술더 맛있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거 술은 오래 숙성시키면 더 맛있지 않나요? 그러면 더 개인 정말 그런 분들은 진짜 대단하겠다. 딱그 LG 우승조 막그 담가놓고 딱그 LG 한국 시리즈 올라갔을 때 7차전까지 딱 보고 있다가 7차전 때막그 우승 트로피 들어올 그 우승하는 그 7차전에서 그 우승하는 그 순간 끝나자마자 우승주 까고 그날 아마 그분 취하실 것 같아. 아, 일본 아오모리 소주예요? 일본 아오모리 현에서 제일 가까운 팀이 누구 있더라? 그 MPB에서? 아니, 제가 MPB 쪽은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가지고 제가 MPB는 큰 관심이 없어서. 글쎄요. 얼마나 관심 있어? 제가 아오모리현이 저기 북쪽에 있는 팀 아닌가? 일단은 그 삿포로현은 니온앤파이터스 있죠? 삿포로에는 니온앤파이터스 그 오타니 있었던 팀. 그 다르비쉬하고 오타니 있었죠? 그래서 잠깐만요. 그래가지고 통일되면 마신다고 국회 혜태상 밑에 혜태에서 기증한 포도주가 붙여있어. 통일되면 마신다? 그거 혹시 몇 년도에 기증한 거예요?
그몇 년도에 기증한 거예요? 그거 되게 궁금하다. 어쨌든 1970년대? 아, 그 혹시 1972년에 그 뭐냐 남북 적십자회담? 신재용 선수 우는 거 올라왔어. 5차전 MVP는 워크 오프 홈런을 친 한동민 선수가 선정됐다고 하네요. 그 백투백 워크 오프 홈런으로. 하여간 40년 넘은 포도주는 꿀맛이라. 야, 그렇긴 하겠네요. 아니, 나 솔직히 나도 마셔보고 싶어요. 40년 먹은 포도주. 와, 마셔보고 싶어. 그리고 40년 넘은 포도주를 만약에 제가 만약에 구하죠? 그럼 저 100% 방송에서 까놓고 마셔요. 술 먹방. 그리고 아마, 아, 근데 저는 그 방송 켜놓고 술 먹고 아마 뻗고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작년에요? 그랬었나? 하여간. 하여간, 뭐 그렇게 됐는데, 하여간 경기 되게, 이번 시리즈 되게 재밌었고요. 자, 그러면, 자, 올해, 그러면, 아니, 올해는 아니고, 정말 염원하는 한국 시리즈. 일단은, 그, 롯데 기아의 시리즈. 롯데하고 기아의 시리즈 굉장히 그것도 관심도가 높을 것 같고, 롯데 LG 시리즈? 롯데 하나 시리즈? 아니, 롯데 하나 시리즈면 약간 그러면, 아니다, 괜찮겠다. 관중 동원에선 괜찮겠다. 롯데 하나 시리즈? 그리고, 한화 LG 시리즈? 뭐, 이런 시리즈? 그런, 뭐냐, 있죠? 그, 롯데, 한화, LG. 요세 팀. 그리고 NC는 아직 창단 이래 우승을 한 적이 없고, NC도 모르겠어요. 하나요? 그 제가 알기로 하나 같은 경우 지금 이제 대전에서 그 새로운 그 구장 프로젝트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아직 착공했나? 하여간 대전은 이제 그래도 새 구장 얘기가 나오고는 있어요. 대전은 걔도 거기까지 진전이 갔어요. 올해 하나가 좀 어느 정도 성적을 내주면서 얘기가 나왔어요. 올해 하나가 성적을 좀 냈기 때문에 그 한용덕 감독이 그쵸, 장소는 결정 못했는데 그래도 경기장 건이 지금 얘기는 오고 있다는 거. 거기까지만 해도 진도가 나간 거예요, 하나는. 그럴 줄 알았다. 네. 근데 하나는요, 아니 대전은요, 대전은 서쪽 지역은 아마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서쪽 지역이 바로 계룡시가 있잖아요. 계룡시 군사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거기 아마 편하게 못 지을 수도 있어요. 그렇고요. 그러니까 대전은 그런 문제였어요. 군사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 뭐냐, 그 호남선 철도가요. 호남선 철도가 계룡시 구간을 그 뭐냐, 선형 개선을 못하고, 그냥 그, 전기 전봇대만 깐 이유가 그거예요. 그 구간에 그 KTX가 그 구간 시속 150km도 못 낸대요. 선형이 옛날식이어가지고.
유성구? 근데 유성구는 조금 이해할 수는 있어요. 왜냐면 대전은요, 유성구에는 축구 전용 경기장이 있죠. 대전 월드컵 경기장. 축구 전용이죠. 대전 월드컵 경기장. 대전에 축구장이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다 그냥 붙여서 지어놓으면 그 대구도 그렇잖아요. 대구도 라이온즈 파크 옆에 그 대구 종합 경기장 있죠. 그렇기 때문에 대전 축구 전용 옆에 지으면 나름 그래도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가 부지가 있느냐가 문제지. 왜냐면 그 대전 그 축구 전용 경기장 바로 옆이 유성나들목이에요. 대전역 쪽에 뭐 만들 수 있나요? 거기는 그 코레일 본사가 있어서 힘들 텐데. 주차장 있고. 대전 주차장 있고 그 한밭 주경기장. 아유 뭐 그럴 수는 있겠죠. 그래서 진짜 오늘 근데 이게 역대급 경기가 나와버리니까 오늘 뭔가 그냥 얘기를 끊기가 되게 힘드네요. 야구 얘기 쪽이. 하여간 되게 그런 추억에 남는 경기들이 많아요. 아, 육상계가 좀 그럴 수도 있겠다. 하여간 좀 그러면 뭐냐, 지금 이제 시청자분들은 어디하고 어디의 한국 시리즈 매치가 제일 그 흥미를 끌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아 맞아, 두산하고 LG하고 잠실에서 플레이오프를 한 적은 있지만 한국 시리즈 한 적이 없죠. 2013년에 플레이오프 잠실 시리즈였죠. 그때 잠실 시리즈였다 생각해보니까. 그때 LG가 정규 시즌 2위였죠. 정규 시즌 2위였었던 LG. 그렇고 근데 잠실 시리즈 하면 7경기 전부 다 잠실에서 하면 다른 팀 팬들이 솔직히 조금 그럴 수도 있긴 하겠다. 100% 매진? 서울 팬들 다 올걸요? 근데 문제는 서울은요, 서울은 10구단 팬들이 다 있는 도시예요. 어린이날은 잠실 시리즈 하죠, 보통. 근데 간혹 예외인 경우가 있어요. 1997년 어린이날 때, 그때 해태 타이거즈가 원정 경기로 왔었죠? 제가 그 경기를 직관에 갔었거든요. 제 마지막 정규 시즌 직관이에요. 제 마지막 정규 시즌 직관이 1997년 어린이날 해태 타이거즈 원정이었어요. 잠실 원정. 그때가 아마 예외였죠. 그때가 예외였고, 하여간 저는 해트 타이거즈의 직관을 봤던 세대이기 때문에 나름의 그 옛날 야구를 봤다는 부심이 있어. 해트 타이거즈 전설의 검발, 전설의 검발 한 다음에 여기 해태 그 유니폼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거를 알고 있는 저로서는 어떻게 보면 고인물이죠, 저도. 자, 그리하고요. 무엇이냐? 그때는 테이블석이 없죠. 그때는 다 옛날 좌석이에요, 1990년대는. 아마 제가 알기로 그 좌석 지금처럼 바꾼 게 21세기 들어와서로 알고 있어요. 그 21세기 들어와서로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잠실 야구장도 그 아마 좀 오래 걸리기는 하겠지만
아마 그거를 하겠죠? 아마 그거를 할 거예요. 지금 올림픽 주경기장 보조경기장이 있는 그 위치 있잖아요. 아, 그 위치는 솔직히 이걸 여기는 나들목이 있어서 안될거 같고 여기 위치 말고 그게 있을 것 같아요. 종합운동장 요 나들목 있잖아요. 이 종합운동장 나들목 요 있는 쪽에 한번 제가 지도 캡처 한번 해볼게요. 아니요, 학생 체육관 위치 거기 아니래요. 잠깐만요. 윈도우 캡처 한번 가도록 할게요. 요 위치가 이제 여기에요. 여기 롬볼 경기장으로 적혀 있죠. 요 위치에 만들 가능성이 높아요. 요 위치에 만들 가능성이 높고 이 구간에 올림픽대로를 지하화한다는 계획이 있어요. 올림픽대로 요 구간을 지하화한다는 계획이 있어요. 여기를 지하화를 하고 여기에다 야구장을 만드는 거야. 한강 앞에다가. 그런 얘기도 있어요. 정확히 될진 모르겠지만. 세구장 추진 좀 지지부진하다. 문학경기장은 21세기에 만들어졌으니까 여기는 안될것 같고. 아, 여기 선악경기장. 선악경기장 여긴 주경기장 없구나. 아시안게임 했을 때. 그리고 강화도에도 경기장 있었죠. 오, 강화도 우회 국도 생기네? 여기 만들고 있네. 역시 48번 국도로 확장을 하나요? 예, 강화 경기장 있었죠. 아, 여기 아시아드 BMX 경기장? 고인도 체육관. 사만석이요? 사만석은 솔직히 요즘 시대엔 좀 힘들지 않을까요? 왜냐면 요즘은요, 관중석 규모는 조금 줄이고, 대신에 약간 시설을 고급화하는 시대로 간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걔도 어느 정도 규모 있게끔만 만들고, 사만석 자리는 아마 안 만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는 메이저리그가 아니잖아. 그리고 이게 사만석을 못 만드는 이유가요. 출산율이 줄어들어요, 우리가. 출산율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의 잠실 야구장하고 비교했을 때, 조금 관중석 숫자는 조금 줄이고, 양키 스타디움도요, 예전에 비해서 관중석 개수는 줄었어요. 양키 스타디움 새로 지을 때. 새로 줄이고, 차라리 그냥 개폐식 종구장 만드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네요. 맞아, 요즘 그렇게 만들어요. 뭐시냐. 요즘 익스트림 존 만든 경기장 있지 않나요? 일단 창원에는 생기는 걸로 기억나요. 광주에도 있죠? 광주에도 그 경기장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광주에도 그존 있고, 창원도 이번에 그렇게 만들어요. 창원 새 야구장도요, 이번에 그렇게 만든대요.
상원이 이번에 그렇게 만들어요. 새롭게. 경기장 여기 있었나? 여기 창원 야구장. 그래서 요즘 새로 나오는 경기장들 아마 그렇게 만든 걸로 알고 있어요. 삼성도 아마, 대구도 아마 조금 경기장 그렇게 나오지 않았나? 내가 알기로는 대구도, 라이온즈 파크도 아마 맞나? 조금 낮게 지은 걸로 아는데. 맞아요. 마산구장이 2군구장이 돼요. 뭐 그래서 옛날 대구 시민운동장이요? 글쎄. 라이온즈 전시관이요? 그 라이온즈 파크로 옮기지 않았나요? 제가 보기에는 옮겼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옮겼을 것 같아요. 보통 그러면 옮겨요. 새 경기장 만들면. 그 대구를 이제 그 아마추어 경기장 그쪽으로 환원을 했기 때문에 그 아마 제가 보기에는 라이온즈 파크로 옮겼지 않을까. 아, 레전드 전시관 있긴 있어요. 그치, 삼성 한국 시리즈 첫 우승한 경기장인 만큼 뭔가는 남겨놨겠죠. 뭔가는 남겨놨고, 근데 대부분은 아마 이제 새로 이제 다 라이온즈 파크에다 만들 것 같기도 해요. 하여간 그렇고, 아, 박성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약간 그러해요. 이게 하여간 그 경기장 역사 이런 거다 하고 들어가면 다한 번씩 바꿔줄 때는 됐죠. 지금 인천은 아직 바꿀 일 없고요. 인천은 21세기에 바꾼 거라서. 그쵸, 완전히 그 개축해야지. 거긴 오래됐죠. 일단은 SK는 당분간 새 경기장 계획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대전은 새 경기장 만들어야 되고, 부산도 아마 지금 새 경기장 얘기가 나오고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아시아드 주경기장 있는 데 쪽에 아마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부산은요, 야구장 위치를 막한 번에 크게 바꾸고 그러진 않을 것 같고, 그냥 거기서 왔다 갔다 할것 같아. 부산은 거기서 왔다 갔다 할것 같고, 광주는 새로 지었고, 대구도 새로 지었고. 그쵸. 부산도 아마 약간 그럴 수도 있어. 부산은 솔직히 얘기하면요, 마땅히 입지를 못 정하고 있어요. 부산하고 대전이 약간 좀 지지부진하고. 근데 은근히, 그러면 부산하고 대전만 해결하면, 엔간하면 지금 다 된다? 왜냐면 수원은 리모델링을 했어요. 수원은 리모델링이 있기 때문에 한동안은 버틸 수 있어요. KT 위즈 파크는. KT 위즈 파크는 리모델링 했기 때문에 한동안은 버틸 수가 있고, 제가 보기에 부산하고 대전은 조금 바꿔줘야 될 필요성이 있고. 아시아드 구장은 안 되죠. 거기는 2000년대에 나온 경기장인데. 거기는 2000년대에 나온 그 경기장이어가지고, 거기다 주경기장이죠. 그건 무리수죠. 주경기장이기 때문에 거기는 안 돼요. 월드컵 첫 승의 상징성이 있는 경기장인데. 거기는 안 되죠. 하여간 그렇고.
동구장이라고? 하여간 그 일단은 그러네요. 일단은 그 지금 이제 새 구장이 필요한 데가 대전, 부산, 잠실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뭐 그러네요. 그래서 어쨌든 약간 그런 거 있지. 이제 새로운 경기장에서 그러니까 약간 물론 역사적인 경기장에서 정말 역사적인 시리즈가 열리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런 것도 궁금해할 팀들이 있어요. 새 경기장에서 막 시리즈 하고 싶은 그런 팀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하여간 그래서 근데 막 그런 시리즈들이 막 열리면 좀그 되게 그런 관심도가 커지기는 해요. 그리고 요즘은 새로운 경기장도 개장하죠? 그러면 새 경기장에서 다들 올스타 게임 한 번씩 하죠. 아, 잠실. 그쵸, 아무래도. 잠실도 좀 오래된 경기장이라서 아마 그럴 거예요. 일단은. 그러면 오늘 이제 플레이오프 결산 관련 얘기는 한번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저는 오늘은 제가 아마 한국 시리즈 미디어 데이 관련 이야기는요, 제가 오늘 밤에 방송을 켤지 안 할지는 잘 아직 모르겠어요. 왜냐면 주말에 EPL 경기도 있고 하니까. 이번 주말에 혹시 A매치인가? 잠깐만요. 제가 축구 소식 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왜냐면 이제 겨울 돼가니까 축구도 좀 켜고 해야 돼서. 아니다. AFC 19세 이하 결승? 그거 저 중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한국 시리즈 1차전은 중계를 할수 있을지 없을지도 아직 모르거든요. 그래서 잠깐만요. 저 중계 일정 좀 확인해 볼게요. 다른 스포츠 방송 중계 일정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해외 축구. 해외 축구 일정? 아, 토요일 밤에 맨유 경기가 있네요. 근데 제가 이 맨유 경기 시간에 제가 중계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친척들하고 식사 약속이 있어가지고, 오늘. 친척들끼리 오늘 모임 있는 날이어가지고, 제가 오늘 방송을 일찍 켤수 있을지는 제가 장담은 못해요. 근데, 요두 경기는 중계할 수 있을 것 같아. 새벽 2시 반에 아스날하고 리버풀 경기가 있고요. 4시 45분에 울버햄튼하고 토트넘 경기가 있어요. 이두 경기는 중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경기는 중계를 할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일단은, 두 경기 정도 중계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한국 시리즈 1차전은 모르겠다. 어쨌든 그렇고 KBO 리그는 이제 한국 시리즈 일정이 아직 아프리카 TV에는 업데이트가 안 됐군요. 한국 시리즈 일정. 자, 그러면요. 일단은 제가 오늘 밤에는 맨유 경기는 제가 중계를 못할 수도 있어요. 친척들하고 모임하고 오면 맨유 경기는 중계 못할 수도 있고, 일단은 아스날하고 리버풀 경기는 제가 중계할 거예요.
그 경기는 제가 100% 중계하고, 그 다음 토트넘 경기는 아마 제가 중계 못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 왜냐면 한국 시리즈 1차전에 중계를 해야 되니까. 못하면 못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요. 저는 그 이거 플레이오프 결산 이야기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